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일론 머스크의 배신에 이어서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에 열을 올린 2030 세대의 필요 또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입법 가능성 그리고 법안의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을 빛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희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기대되는 금요 경제 토론. 워낙에 이번 주에 이슈가 많아서 뭐 가상자산, 부동산 문제, 또 여당의 지도부 개편, 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어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예. 한국의 반도체가 이 초격차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바람, 기업의 투자 의지. 최 의원님, 혹시 이 안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발표네요. 예, 저는 뭐 정부가 진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제 지원에 대한 폭도 넓히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A에서 Z까지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피력을 했고, 그게 저는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밑그림이 이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게 기존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일부 그 소재들이 이제 일본에서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서 소부장에 대한 그 개선을 다 하겠다. 그래서 그게 벌써 2년이 지나왔는데 솔직히 이번에 핵심이 또 소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아직도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협업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잘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많이 또 건드려 주면서 그게 저는 성과가 날 수 있는 이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또 그 의지가 분명히 담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어제 바로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대규모의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잘 해주고 있어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결론적으로 저는 아무튼 정부가 기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뭐 삼성전자를 위해서 뭐 개인 이재용 부회장을 뭐 사면하라 가석방하라 이런 논란보다는 정부가 정말 기업과 한몸이 돼서 할 일은 이런 부분이고 이제 좀 이 밑그림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뭐 사면한다는 그런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예. 대해서는 짧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박근혜 최순실 씨 그리고 같이 연루된 국민연금의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 씨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씨 이런 분들 다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만 단독으로 사면하기가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후속 재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또 관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진짜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걸 도와주는 일이지 기업인 개인, 뭐 지배주주의 개인이라는 그 관점은 좀 이제 우리가 전환시켜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어떠세요? 사면에 대해서 사면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네, 그것만 좀 의견을 우선 좀 주시면. 저는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반도체 문제가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이제 안보 문제, 국제 관계 문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최고 결정권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최고 결정권자 대통령도 아니고 경제부총리도 아니에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쪽인데. 지금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감옥에 넣어놓고 지금 어떻게 세계 반도체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실용적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데 좀 유연하게 득과 실을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실익을 좀 생각해보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분 풀어서 빨리 현장에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뛰게 하는 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소득 창출과 앞으로 국제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이 사람을 이제 뭐 1년 동안 더 가둬놓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더 깨끗해지고
미래지향적이 될지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민심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과연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발언할 때마다 가상화폐 가격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기도 많고 네. 피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최 의원님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보세요? 피해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할까요? 지금 당장 11일에도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거래소인 이제 빗썸하고 업비트가 매매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갑자기 거래량이 많아져서 자기네가 한마디로 그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거래가 중단됐었다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뭐 비트코인 비롯한 이제 암호화폐 가격들이 엄청 또 한국에서 빠졌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거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또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기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지금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뭐 227개라고 나와 있던데 이 중에 정말 제대로 이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되는 거래소가 몇 개나 될까? 이런 것 지금 정부가 전혀 그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 놓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지고 있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조차도 지금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 227개라고 그러셨죠? 예. 근데 당국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정확히. 당국자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거래소가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현황 파악 자체가 안 된대요. 웹사이트에 그냥 사이트 올려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경제화 될 우려가 있고요. 그 정부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약 9,842억 원, 1조가량 3년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 유형도 보니까 다단계 판매, 시세 조작, 유사수신, 해킹. 근데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게요. 며칠 전에 이제 비트소닉이라는 데서 75억 정도 인출 거부 사태가 발생했어요. 아까 이제 인출 지연을 말씀하셨는데요. 매매 지연. 예, 매매 지연. 거래가 이제 지연되는 이게 아예 이제 인출하겠다 그랬는데 인출을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인출을 돈을 거래가 추진 않는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라도 지금 어디다 넣어놨는데 다른 거래소에 넣어놓은 돈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못 빼나간다 그러면 나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코인 런이에요. 코인 런, 뱅크런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견뎌낼 수 있는 거래소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코인 거래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으로 일단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코인 런이 발생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7년, 18년에도 급등했다 또 급락하면서 굉장히 그 피해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예. 전혀 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 피해 상황 그리고 관련 법안 움직임 여러 움직임 좀 있었잖아요. 예, 그때 2018년 초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때 당시의 문제는 해킹이었어요. 그래서 뭐 큰 거래소가 막 해킹 당하면은 뭐 몇백억씩 그 자산이 이제 해킹 당해서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아무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제 그 제가 찾아보니까 UBC라는 곳은 해킹을 당하고 나서 자기네가 그것을 손해배상하지 못하니까 그냥 파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때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는데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계속 이 암호화폐에 대한 뭔가 규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일부 의원님들이 제정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업법을 만들어서 뭔가 투자에 대한 이제 투명성과 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고 거래소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았었고요. 저 역시 이제 그때 당시에 법안을 냈었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전자상 거래 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자상 그래서 이제 네. 당장은 새로운 업법을 만들어서 제정하려면 논의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전자상 거래법에다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좀 몇 개 신설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개정안을 냈었는데 막상 그런 논의들이
정부가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도 이걸 자기가 떠안기 싫고 금융위도 이걸 떠안기 싫고 서로 이제 미루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 떠안은 게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민간 은행이 책임을 떠안았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실명 거래인 것을 확인하면서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 계좌를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조치만 했지 그때 뭐 모든 정부 당국이 손을 놨는데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왜, 네 말씀하시죠. 네, 저도 그때 같이 예. 최 의원님 모시고 정무위에서 이제 그 입법 과정에 관여했었는데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거 약간 보완을 드린다면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이거를 가상 화폐로 보냐 자산으로 보느냐 금융 상품으로 보느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돈 세탁이나 외화 반출을 막기 위한 법인데 그 FIU라고 있잖아요. 금융정보 유니트. 거기에 이제 일정 수상한 거래는 신고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은행은 거래를 실명을 확인하게 하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은행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최 의원 말씀대로 은행들이 좀 긴장해가지고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거품이 확 꺼졌죠. 그래서 이제 그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좀 그때 좀 그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법으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제도화한 게 아니라 은행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니까 은행들이 아예 계좌를 안 열어줘서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대 그 거래소는 이제 은행하고 거래가 돼서 실명 확인이 되는데 지금 뭐 한 200여 개 거래소는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지금 제도 밖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은성수 위원장이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예. 그래서 좀 어른들이 좀 이런 걸 좀 잘못된 거래를 하면 뭐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방향은 다르지만 예. 어떤 제도나 법안을 준비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또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이 아직도 바뀌질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그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국가 과제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뒷면인 동전으로 본다면 앞면과 뒷면 같은 그게 암호화폐인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래를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지금 모순되는 상황이에요. 정부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거는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금융위 공정위 이 좀 모두 같이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일단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그나마 좀 자산성을 인정받은 것은 정부가 인정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을 먼저 했었거든요. 법원에서? 예, 판결로 이거에 대한 자산성을 인정해 주니까 국세청이 최근에 탈세한 사람들의 암호화폐를 이제 그 압류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걸 정부도 자산으로 보겠다는 입장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뭐 불공정한 시세 조작에 의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뭔가 보호장치 최소한의 규제의 틀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네. 네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보면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러면 제도화를 하면 그나마 투기 장판인데 더 과열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난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관찰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측에서는 이거 지금도 이 상태인데 제도화하면 과열되고 더 투기장화하고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면모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규제를 또 심하게 하면 우리 최 의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흥 이게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어떻게 진화할지 지금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의 틀에 가둬버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라고는 하지만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출장 가서 보니까
진짜 비트코인처럼 화폐 기능, 교환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코인이 있는가 하면 금융상품처럼 가치 저장 수단화된 코인이 있고 또는 농수산물 유통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이 이렇게 실용적인 어떤 거래를 뒷받침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내용이 좀 달라요. 하나는 화폐 비슷하고 하나는 증권 비슷하고 또 하나는 무슨 저 실용적인 어떤 그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틀에 묶기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또 이런 애로도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은 국회에서 의원들은 네.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전자상거래업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기존 법의 개정안으로서 거래소 규제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좀 있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예 이제 이 가상자산업법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이 이용우 의원이 제정안을 냈는데 굉장히 제가 그 제정안을 보니까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저는 빨리 논의가 돼서 솔직히 다시 뭐 3년 전의 내용처럼 뭐 이렇게 일부 땜질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업법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된 틀에서 공정하게 이것도 자산성을 인정받고 거래하고 소비자도 보호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뭐 이런 사례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저희가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최근에 증권거래위원장께서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뭐 보겠다라고 해서 SEC가 자기네가 이제 규제 틀에 넣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세계 흐름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3년 전에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 계속 소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상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고 국제 표준이 아직 없으니까 좀 보자 그랬는데 이제 3년 뒤에 보니까 지금 대체로 금융 상품 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화폐적 속성이 있는 거는 은행법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증권적 속성이 있는 거는 증권법으로 다스리고 일본이나 독일은 보니까 금융 상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때 3년 전에 이걸 금융 상품으로 봐야 된다. 금융 상품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금융 상품이라면 주로 저 뭐예요? 채권이나 주식인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 파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시바삐 제도화해야 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업법을 만들면 그게 시행령 법 통과해서 시행령 언제부터 시행한다가 빨라야 6개월 1년입니다. 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인런이라든가 대규모 뭐 인출 사태가 나면 이게 좀 난 이거부터 우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회에서 아까 최 의원님이 이제 이용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의 안을 발의안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려면 이게 좀 정부가 좀 협조를 해야 될 텐데 은성수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줄지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용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자체를 금융위가 이제 인가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제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이 법안에 찬성할 텐데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은성수 위원장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과연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사태가 심각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를 좀 이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정부와 이제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좀 먼저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만들어내는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금법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전에 그 통과가 되고 이제 이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다음 9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가 어떤 보안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은 이제 그 거래소는 문을 닫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시점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이 논의돼서 올해 상반기 내에만 통과가 되면 그 특급법과 시점을 맞춰서 충분히 시행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댓글 중에 주식 시장은 더 투기장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군요. 그렇죠. 사실 주관적 판단인데요. 네. 어디나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나 심지어 부동산 시장조차도 투기적 속성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냥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거는 투기 시장에서는 참 위험한 행태다.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상황을 조금 들어보니까 법안과 제도화는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경찰에서 각종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그쪽에서 수사를 좀 열심히 하는 쪽에서 피해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 내부에서도 아까 전에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매매에 대한 공정성, 예를 들어서 그 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뭐 호가에서 거래가 되는지 또 호가를 냈을 때에 그 주문 순서대로 제대로 거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 사기성으로 만연하는 경우가 거래소가 이제 그 코인을 상장시킬 때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코인들을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에 자기를 투자한 회사에 코인을 상장하면서 그걸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막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려고 막 거래량 부풀리는 행위도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솔직히 규제를 하려면 이게 대체 무슨 형법에 걸려서 경찰에서 이거를 혐의를 조사하고 그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법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증권으로 본다면 다 시세 조작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법 시장 거래 행위로 다 막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기존의 형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규제 틀에서는 부족하다. 지금의 규제 틀로는 단속이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아니 근데요. 네. 그 지금 아주 명확한 사기 또는 조작, 횡령 이거는 현행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비트코인이다, 뭐 가상자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기성이 농후하거나 횡령이거나 가격 조작이면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 지금 등록이 온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공정거래 관련해서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는데 물건이 부실하거나 대금을 제대로 뭐 안 주거나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금 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경우에 좀 당국 관계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폭넓게 적용을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고 뭔가 법제화, 제도화를 서둘러서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인데요. 네.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새로 됐지 않습니까? 오늘 네. 문재인 대통령과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원내 지도부와 간담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의 이게 무게중심이 좀 당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이 좀 뭐 주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 어떤 변화가 크게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아침 기사 확인한 바로는 그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김진표 위원장께서 그 부동산 특위위원장께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원칙대로 가겠다라면서 거래세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한 내용이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완화하겠다 그러면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부동산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시장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겠지만 그게 1세대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히 그 매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데 내놓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보유세에 대한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고 했을 때 그 거래세 완화에 대한 초점이 또 엉뚱한 데 지금 방점이 찍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막상 지금까지의 나온 내용을 봐서는 특별히 부동산의 세제 정책에서는 큰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김진표 의원이 말씀하신 거래세 완화가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 완화 외에 양도소득세.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유해해 주는 1주택자 장기보유 그 기준을 그렇죠. 올리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올려서 조금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민주당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표 위원장도 민주당 중진 의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이제 의견이 찬반 양론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쪽 야당 쪽도 그렇고요. 이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갖고 있지도 마라, 사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양 다 막아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위원장이나 이분들의 생각은 갖고 있으면 부담은 좀 늘렸으니 그러면 두 개, 세 개 가진 사람들 빨리 팔게 내놔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인데 지금 그동안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것까지 막아놓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되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부동산값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뭐 한시적이도 좋고 기준을 엄격하게 해도 좋은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산 혜택 본 거 인정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것 때문인데 저 아까도 말씀드린 실용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런 그 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매물이 나오고 공급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제가요 20대 국회에서도 늘 느끼는 건데 이게 항상 법안 인터넷 은행 때도 그랬고요. 또 다른 규제 완화 법안도 그랬고요. 항상 보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 강경파하고 온건파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법안이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관계도 오히려 지금 보수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쪽 야당은 오히려 설득이 되어 있거나 오히려 원하는 쪽일 거예요. 민주당 내의 의견만 정리가 되면 부동산 세제는 난 쉽게 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하신 민주당 내에서 의견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거냐. 김진표 의원이 뭐 5선으로서 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올리는 거라든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거래세를 완화해야 이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계속 거래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 중과율을 더 높이는 지금 방향으로 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장이 행태를 변하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로소득 환수라는 관점만을 가지고서 더 원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불로소득을 안 만들게 해주는 게 정책 목표가 돼야 되는데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막아놓고 가격을 올리면서 불로소득을 더 많게 해주면서 저걸 팔 때 저거를 다 환수할 거야 세금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진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저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부분은 한시적으로 좀 풀어줘서 그래서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공급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절대 투기는 못 잡을 것이다. 그렇다니까 아예 양도차익이 없도록 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댓글도 있긴 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네. 정답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해답이 아니다 이거죠. 해답은 아니다. 예, 맞는 말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선임되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LTV 완화인데 특히 네. 본인이 인천시장 할 때 10%만 돈이 있으면 나머지 90%는 외부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LTV 90%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주장이에요. 가능할까요? 예. 저는 90%는 너무 과하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기준이 40%인데요. LTV.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어떤 요건이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10%씩 더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솔직히 너무 조여놨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미래 소득을 가지고서 금융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다 틀어막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90%까지는 금융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뭐 한 60%까지는 뭐 충분히 예전에도 그렇게 운영해왔을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이 프로그램을 잘 짜면 가능하다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참 자꾸 생각나는 게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렇죠. 바로 LTV를 90%, 100% 했다가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만 접근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에 지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당이 주도해서 2030이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외국도 보면은 결국 집을 돈을 모아서 사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놓고 갚아나가는 개념 아니에요. 30년, 40년 모기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제도가 선진화 충분히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10%만 넣어놓고 집을 사라, 10억짜리 집을 1억 넣고 사라. 그러다가 그 10억짜리 집이 8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